동서양에 존재하는 공포의 의식. 일본 초등학교엔 자, 두 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라는 공포의 의식이 있다고 했다. 외국에서 자랐던 아내에게 설명했더니 아내로부터 미국 초등학교는 3학년쯤부터 자, 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도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한 주간의 유머를 알아보는 시간, 주간 카페 탐방 2024년 갑진년입니다. 자, 갑진년 1월 첫 주, 과연 얼마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유머글들이 가득할지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도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라는, 이게 지금 제 마음속으로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좀 그 한계가 있는지 이게 표현을 잘 안 하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유머 탐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똥겜. 어? 이거 딱딱한 똥. 아니 이게 무슨 설사.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이거? 평범한 똥. 바륨 검사 똥. 내장 조영제 검사 똥? 뭔데 이거? 두근두근 응가남? 아니 뭐 연애 이루어지면은 뭐 쾌변합니까? 뭔데 이거? 그럼 여주 이름은 뭐 변비약 뭐 이런 거야? 아니 새해 첫날부터 이런 거 보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아니 똥 미연시까지 나와버렸네 이제? 어질어질하네 눈사람. 와 뭐야? 야 설녀야? 완전 잘 만들었는데요? 야 멀리서 보면 진짜 사람일 수 있겠어. 설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딱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난 홀릴만 했어. 진짜 눈나다. 히어로벨 폭탄 제거법.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폭탄이야 너 가져왔어? 이건 내가 가져왔지. 이게 뭐야? 내가 들어오면서 너희 허리띠에 붙여놨지. 나라면 풀지 않을 텐데 그냥 터져버린다고. 니들 몸에 자폭잔치를 설치했다 비비. 메신과 랜턴, 배트도구를 이용해 우주에서 제거. 아톰과 사이보그, 정교한 로봇 기술로 제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있다. 수백만 마이크로봇이 마법폭탄 회로를 먹어버릴 거다. 아쿠아맨, 바다에 던지면 개쩌는 아틀란티스 기술로 제거. 원더우먼, 적의 아이스건으로 얼린 뒤 냅다 던짐. 슈퍼맨, 터질 때까지 잡고 있음. 그래, 몸이 되면은 고생할 필요가 없죠? 이거 플래시포인트 애니메이션일 텐데. 아 진짜 이 장면 아무리 봐도 슈퍼맨이 정말 무섭게 보여. 이거 슈퍼맨한테 깝친다는 게 진짜 무섭다. 수년과 쌓인 선조들의 보물창고. 응? 어? 와 뭐가 자꾸 나온다. 아 저게 너 들어갔나 보구나. 못 꺼냈나 보네. 야 제목 짓기 지린다. 미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 일본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뭐지? 내가 뭘 본 거지? 마린 왜 한 번에 터짐? 항공업임? 마린류 소형 유닛이 혓바닥 한 번에 유즈맵이네. 성근 데미지 그렇게 안 나옴. 아니 민속놀이는 어쩔 수 없잖아. 아니, 우리나라는 스타의 나라인데 우리 전용 서버가 있을 정도라고. 그거 아십니까? 딜럿은 야마토포에 맞아도 안 죽는다는 사실을. 기본 소형 아니겠습니까? 딜럿은 야마토포에 맞아도 안 죽어. 조카의 병원 놀이 하는 방법. 조카가 의사 놀이 하자는데 이걸 왜. 아무래도 환자가 필요하니까. 짧고 간단 요약했습니다. 그렇지, 병원 놀이를 하려면 일단 환자가 필요하잖아. 환자부터 만들고 병원 놀이를 해야 되죠. 의사 놀이 제1법칙, 환자를 만들어라. 세상이 아직도 따뜻한 이유. 아직 세상은 따뜻하네요. 310가 화장실 변기칸 뒤에 넓은 식탁이 있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혹시나 젓가락을 안 가졌을 화구분을 위해 누군가 빨대 두 개를 가진 후에 놓아둔 모습. 아직 세상은 따뜻하네요. 우리 학교 식탁 큰 건 맘에 들더라. 아 이거 왜 이렇게 슬픈 개그냐 이거. 아 화장실에서 밥 먹지마 냄새나. 커피값 자기가 정하겠다는 진상손님. 브랜드 커피 800엔이라 좀 비싸군. 커피값은 내가 결정하겠소. 그래도 되겠지. 무슨 뜻인가요? 많은 커피에 돈을 낼 수 없지. 참고로 난 지금까지 1엔도 지불한 적이 없었지만. 무서워라. 그러면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보세요. 그것은 또 필요 없어. 와 만엔 냈어. 오우 씨.
만병통치제. 갑자기 열이 내려가고 몸에 기운이 돌고 24시간 떠와도 안 지칠 것 같아. 나도 내 머리에 저런 큰 지폐덩어리들이 잔뜩 쌓이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진짜. 이 봐봐, 이 감출 수 없는 이 미소, 이 꼬리를 봐봐. 스물스물 올라오잖아. 저 미소를 보세요. 보는 사람도 기분 좋은데 저거 당한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AI야, 매도하는 여고생을 그려줘. 아니, 그 매도? 내가 알고 있는 메론이 아니라 다른 매도였네. 잘 그렸네. 블루 아카이브에 한국적인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 이루어주마. 물고기 대가리 카레야? 아니 대가리 카레 뭐야 이거? 블루 아카이브 한국겜 맞는데요 여러분들? 블루 아카이브 한국겜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글을 잃어버린 한국인들. 저 같은 게임 픽업 퍼시빌리티 조카함 출발 전장 지동안 삼스자오리 하나 뭐야 사랑해 보이스 헤드 브로큰. 이 새끼 대가리 깨졌네. 왜 읽히냐? 동서양에 존재하는 공포의 의식. 일본 초등학교엔 자, 두 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라는 공포의 의식이 있다고 했다. 외국에서 자랐던 아내에게 설명했더니 아내로부터 미국 초등학교는 3학년쯤부터 자, 지금부터 댄스를 출 거니까 남학생은 좋아하는 여학생을 스마트하게 권유해서 댄스 페어를 만드세요 라는 의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엄청난 공포에 덜덜 떨었다. 뭣? 아니 서양 문물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 아니 우리는 울고 끝나기라도 하지. 야 이쪽은 그냥 전쟁터야. 전쟁터에 보내버린다고. 머리 깎고 수염 민다고 여자들 반하는 게 말이 되냐? 리버풀의 축구선수 모하메드 살라. 평소엔 친근한 동네 형 같은 인상이지만 제대로 꾸미면 이렇게 멋있어진다. 와 미친. 살라의 외모 진짜 고튼데? 축구도 잘하고 외모도 좋네. 아 난 근데 좀 부러워. 난 이런 식으로 수염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운 것 같아. 살짝 바뀌게 된 대상형의 이상형. 이상형을 정정합니다. 롤 잘하는 녀석은 농담으로 한 건데 진담으로 받으시는 팬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형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좋습니다. 게임을 잘하고 못하면 상관없지만 만약 게임도 잘하면 더 좋겠죠? 성격이 잘 맞는 사람 플러스 앞으로 게임 실력이 되는 사람. 기본 옵션이 부가 옵션으로 바뀜. 연애를 경험하고 싶으셨던 신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자신에 낮췄다. 아 신이 잠깐 자리에서 내려오셨네. 하지만 그 여친분들 그 죄송한데 그 남친 줄이 더 깁니다. 우리 페이커 센파이의 그 줄은 남녀 구별할 거 없이 심지어 그 애완동물까지도 좀 줄이 길어. 아우 나는 센파이 진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드래곤이 영악하고 사악한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 저 요즘 주식해요. 엄마가 어릴 때 먹고 자라는 것만 하라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는 용이 될 거예요. 해외 마법사 멀리는 기특하다 생각해 어떤 주식을 하느냐고 물었다. 상해 무역 주식이요. 가치가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들면 공매도 치고 배를 바다에 가라앉혀요. 가치가 낮다 싶으면 구매를 해서 항해할 동안 보호해줘요. 요즘은 보험회사도 차릴까 생각 중이에요. 해맑게 웃은 아기 해룡을 보며 대마법사 멀리는 경우. 아니 주식이 주가 조작 아니야 이거? 이 자식 이 자식 작전이네. 이 자식 작전 짰네. 이 작전주네. 이 개자식. 이래서 용족들이 보물창고에 보물이 그렇게 많은 거야. 어지럽네요. 재밌는 유머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한 주간의 유머를 재밌게 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시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재미가 있었다. 좋았습니다.